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과학자 깁스가 유럽의 선진과학을 어떻게 접하고 볼츠만의 에르고딕 가설이란 무엇인지, 깁스가 에르고드를 포함하여 앙상블을 어떻게 구분했고 볼츠만 인자와 깁스 인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정준 앙상블의 분배함수를 어떻게 유도하고 페르미온과 보존의 분포함수는 대정준 앙상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1866년부터 3년 동안 미국 과학자 깁스는 프랑스와 독일에 체류하며 리우빌 정리를 발표한 프랑스 과학자 리우빌에게 강의를 듣고 독일 수학자 크로네커의 강의에 참가하고 독일 과학자 헬름홀츠, 키르히홉, 분젠의 연구를 통해 당시 미국보다 훨씬 앞섰던 유럽의 물리화학을 접할 수 있었고, 1870년대 오스트리아 과학자 볼츠만은 그리스어로 이를 뜻하는 에르곤과 경로를 의미하는 오도스를 에드로고드라는 용어로 합성하여 에르고드를 미시 상태들이 하나의 에너지 상태인 집합이라 정의하고 동일 입자들의 이상기체에서 동일 에너지 상태가 동일 확률로 나타난다면 수많은 기체 분자들이 미시 상태에서 가능한 경로들을 모두 거친다고 가정할 때 미시 상태들에 대해 공간적으로 기대값을 계산하고 거시적으로 기체 움직임을 오랜 시간 관측하여 시간 평균하면 미시 상태의 공간 평균과 시간 평균이 같아진다 에르고딕 가설을 제안하였고, 1902년 미국 과학자 깁스는 앙상블이라는 미시 상태의 조합을 소개하고 분배함수를 정의하며 열역학을 통계역학으로 집대성하고 닫힌 개에서 입자수를 n이라 하고 개의 부피를 b라 할 때 입자들이 운동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아 미시 상태의 에너지가 e로 모두 동일하면 볼츠만의 에르고드가 되고, 깁스는 에르고드를 소정준 앙상블이라 구분했고 에너지가 E로 동일하기에 오늘날 N, B, E 앙상블이라 부르기도 하고, 볼츠만의 에르고드를 좀 더 확장하여 수많은 입자들이 운동에너지를 교환하지만 개의 온도 T가 일정하고 같은 에너지 상태가 겹쳐 다중도를 가진 미시 상태의 에너지들이 조합되면 볼츠만 인자로 에너지 상태의 확률이 정해지는 정준 앙상블 또는 MBT 앙상블이라 하고, 개에서 입자가 확산되며 입자수가 변하면 화학 포텐셜 뮤에 따라 확률이 정해지는 대정준 앙상블 또는 μBT 앙상블이라 구분하고, 화학 포텐셜 뮤에 의해 하나의 물질이 다른 상으로 상전이 하며 빠져나가려는 경향을 나타내는 휘산도 또는 절대 활동도가 정해지고, 볼츠만 인자로 표현되는 정준 앙상블을 일반화하여 대정준 앙상블이 되는데, 대정준 앙상블의 확률과 대분배 함수를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이전 여행에서 유도했듯이 정준 앙상블에서 i번째 에너지 상태 EI로 머무는 확률 PI와 정준 분배 함수 G는 화면처럼 계산되고, 볼츠만 상수 KB와 온도 T를 곱해 역수를 열역학 베타라 정의하면 열역학 베타는 온도와 반비례하는 물량이므로 역온도 또는 냉도라 부르기도 하고, 열역학 베타와 i번째 에너지 상태 EI의 음수를 곱하여 화면처럼
지수함수를 취하면 I번째 상태 에너지의 볼츠만 인자가 되고 정준 앙상블에서 I번째 상태 에너지의 볼츠만 인자를 모두 합하면 정준 분배함수 G가 되고 I번째 상태 에너지의 볼츠만 인자를 G로 나누면 I번째 상태의 확률 PI가 되는데 정준 앙상블을 대정준 앙상블로 일반화하여 K번째 상태 에너지의 확률 PK를 유도하면 볼츠만 인자가 어떤 인자로 바뀔까요? 입자수 N개가 열 조장소에 갇혀 있고 에너지 U가 다중도 G인 상태라면 입자수 N과 에너지 U의 함수인 엔트로피 S는 볼츠만 상수 KB와 자연 로그 G의 곱이 되고 그림처럼 열적 확산적 접촉에 의해 입자수가 NK만큼 이동하고 에너지가 EK만큼 이동하여 새로운 평형상태의 엔트로피 S를 계산할 때 이동한 입자수 NK와 에너지 EK가 원래의 입자수와 에너지에 비해 아주 작은 크기라면 테일러 전개하여 화면처럼 입자수 N과 에너지 U의 편미분식으로 근사값을 구할 수 있고 헬름홀츠 자유에너지 F는 내부 에너지 U에서 엔트로피 S와 온도 T의 곱을 뺀 값이므로 개의 내부 에너지 U, 부피 V, 온도 T가 일정하게 입자수 N으로 편미분하면 내부 에너지 U의 편미분은 0이 되어 화면처럼 엔트로피 S에 대한 편미분식이 되고 정의에 따라 화학 포텐셜 μ가 되므로 엔트로피 S를 입자수 N으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μ 나누기 T가 나타나 테일러 전개식에 대입하면 화면처럼 계산되고 열역학 항등식에 의해 내부 에너지 미분 DU는 화면처럼 엔트로피 미분 DS, 압력 P와 부피 미분 DV로 계산되고 열역학 항등식 양변을 내부 에너지 U로 편미분하면 내부 에너지 U의 편미분은 1이 되고 화면처럼 엔트로피 S를 에너지 U로 편미분하고 부피 V와 입자수 N이 일정하기에 부피 V의 미분은 0이 되어 엔트로피 S를 내부 에너지 U로 편미분하면 온도 T의 역수가 되고 테일러 전개식에 대입하면 화면처럼 식이 계산되어 입자수 NK와 에너지 EK만큼 변한 개의 엔트로피 S를 다중도 GK로 표현하면 엔트로피 S, NU는 다중도 G로 화면처럼 식이 성립하고 볼츠만 상수 KB로 좌변을 정리하고 온도 T로 우변을 정리하여 양변을 KB로 나눌 때 볼츠만 상수 KB와 온도 T의 곱에서 역수를 취하여 베타라 하면 자연 로그 GK와 자연 로그 G의 뺄셈은 열역학 베타로 표현되고 자연 로그의 뺄셈을 화면처럼 나눗셈으로 되돌리기 위해 미수 2인 깁스 인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깁스 인자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대정준 앙상블의 대분배 함수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입자수 ni를 전부 더하면 열 저장소의 입자수 n이 되고 입자들의 에너지 ej를 모두 더하면 열 저장소의 에너지 u가 되고 모든 상태에 대해 깁스 인자들을 더하여 깁스 합이라 하고 깁스 합인 대분배 함수 gg로 k번째 항태의 깁스 인자를 나누면 대정분 앙상블에서 확률 pk가 계산되고 화면처럼 휘산도 즉
절대 활동도 람다를 정의하여 람다의 NK승과 K번째 에너지 상태 볼츠만 인자의 곱으로 K번째 상태의 깁스 인자를 나타낼 수 있고 대정준 앙상블을 양자 통계역학에 적용하여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따르는 전자처럼 스피니 반정수인 페르미온의 분포로 페르미 디렉 통계를 유도할 수 있고 스피니 정수인 보존에 대해 보스 아인슈타인 분포를 유도할 수 있고 상호작용하는 양자기체로 확장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과학자 깁스가 유럽의 선진과학을 어떻게 접하고 볼츠만의 에르고딕 가설이란 무엇인지 깁스가 에르고드를 포함하여 앙상블을 어떻게 구분했고 볼츠만 인자와 깁스 인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정준 앙상블의 분배함수를 어떻게 유도하고 페르미온과 보존의 분포함수는 대정준 앙상블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